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런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또 가정의 중심입니다. 부부의 날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고통받는 위기의 가정이 늘고 있어서 가족 해체, 가족 붕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주는 이혼율 1위라는 씁쓸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주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 가정의 문제들, 어떤 점들이 있고요. 또 대안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제주 가족 사랑 상담소의 김명수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처음으로 JRBS에 나와주셨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 도민들의 가정에 가족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제주 가족사랑상담소의 김명수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자, 제주 가족사랑상담소 이름에서부터 그냥 느낌이 확 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이제 상담소에는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이겠죠. 네. 이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갈등, 예를 들면 뭐 부부 갈등, 가정 폭력, 부모 자녀 갈등 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문제들을 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공간이고요. 네. 혹시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다가 좀 고민이거나 뭔가 좀 갈등이 있다 하시는 분들 샵 101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고민 남겨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또 소개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절대 우리가 1위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우리 제주도가 이혼율이 1위라고 네. 합니다. 네. 아, 정말 어쩌다가 우리 제주가 이런 현실에 놓이게 된 걸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네. 네. 글쎄요. 저도 제주 이제 도외에 나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제주도민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수년 동안 제주도가 이혼율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제주도민들이 결혼을 하고 살다가 이혼을 선택해야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제주 지역의 이제 경제활동의 한계점 또는 음주, 도박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도 많지만 예, 가족 안에서 세대 전수되는 대처 방식과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적 배경과의 충돌이 인해서 일어나는 원인들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난해 2018년도 제주지방법원에 이혼 접수한 건수를 보면요. 네. 예, 제주시가 1602건, 서귀포가 462건, 이렇게 해서 1968건입니다. 그 제주도 인구 비례로 보면 굉장히 많은 편이죠. 네. 예,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2015년 하반기부터 이제 제주도 행정이랑 사법기관이랑 상담소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도 뭐 이혼율을 낮출 것이냐, 개인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냐, 네. 또 아니면 물리적으로 해서 자녀 양육을 잘할 것이냐, 이런 어떤 영역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가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행정이나 사법기관이나 상담소에 우리 제주도의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목표가 동일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도 어깨도 무거우실 거고 사명감도 더 느껴지실 텐데 보니까 한 해 평균 거의 2천 건에 가까운 네, 이혼율이 지금 제주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하루로 따져보니까 하루 평균 대6쌍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루에 대6쌍 정도는 네, 이 시간에도 이제 이혼을 한다라는 통계가 나온다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석 결과들을 보면 이혼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으로 나와 있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이제 많은 인원들이 이제 이혼을 선택하고 있는데 네. 예,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예, 문제점은 저는 이제 눈만 뜨면 생긴다고 봅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문제가 생기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상담을 쭉 하다 보면 소통만 잘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예, 가정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화만 잘하면 한 80%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요. 소통이 좀 문제다라는 네. 것들을 많이 느끼신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요즘 많이 언론에서도 나오는 뭐 가정폭력 같은 거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어디까지가 법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가정폭력이 범죄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그 사실상 가정폭력을 어떤 건 법으로 이건 가정폭력이고 이건 뭐 가정폭력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경찰의 사건 접수 절차를 이행하면 가정폭력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주변에 가정폭력 신고 의무자가 있습니다. 예, 신고 의무자나 또는 주변에 누군가가 가정폭력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할 때 가정폭력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가정폭력이지만 피해자가 사건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이 예, 우리 가정폭력을 단절하는 데는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은 가정폭력 개념만에 들어가는 행위는 다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또 문제라고 전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우리 인식 전환도 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당사자들 간의 좀 인식 전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제주도의 이혼에 있어서 네. 가정폭력이 상당히 많은 걸 차지한다면서요. 네네. 실제 그런가요? 그럼요. 이제 제주 지역의 그 가정폭력 비율과 이혼 비율을 이혼율을 우리 같은 맥락에서 볼 것인지 별개로 볼 것인지인데요.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가정폭력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가정폭력 하면 어떤 신체적으로 진짜 폭력이 발생을 해서 경찰이 사건 접수가 된 경우만을 가정폭력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사실은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우리 신체적, 또 정신적, 정신적, 예, 정서적, 경제적, 성적, 유기, 방임 등이 가정폭력 범주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은 정서적 폭력입니다. 예,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런 폭력이 시달리다가 정말 견디기 힘들면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이혼하지 않고 계속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게 이제 물어보면 자녀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전 그 정서적 폭력은 한 인간의 삶의 존엄성을 망각하게 만드는 데 기여를 많이 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혼율보다 사실상 가정폭력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네. 문제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건 그냥 상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연결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심리적인 치료도 필요하고 네. 다양한 다각도로 아마 해법들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뭐 사례도 이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네. 사례를 통해서 지금 제주 가족사나 상담소를 찾으신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 있는지 네.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공감하고 네. 또 자신의 이야기에 좀 아 나도 이렇게 좀 한번 해볼까?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함께 나누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실까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에 상담을 하고 1년 만에 찾아온 부부를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 1년 만에 예, 찾아왔어요? 예, 네. 부부가 함께 찾아왔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케이스는 1년 전에 예, 타도시에서 네. 저희한테 의뢰된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내용은 이제 한 아내는 이혼을 안 하겠다. 네. 남편은 이혼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상황에 굉장히 심각하게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아. 그래서 그 가정폭력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해서 이혼을 소송해서 진행 중인 사례인데요. 이 남편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힘들게 했는지를 상담을 통해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원인은 상담하면서 밝혀진 원인은
자신이 가족에게 결핍된 아버지의 돌봄이 있잖아요. 네. 예, 이게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지금 이제 현재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려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온 가족이 예, 해체 위기에 놓여 있음을 상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상담을 통해서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는 의지를 다지면서 새 출발하는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이분들은 총 13회기에 걸쳐서 상담이 진행이 됐고요. 네. 예, 이분들 또한 결혼해서 13년 동안 살면서 상대방한테 엄청 비난하고 자신에게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해왔겠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또 여기서도 법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상담소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는 같이 웃으면서 네. 두 분이서 같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예, 너무 되게 반갑더라고요. 예. 네, 내 안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또 치유하면서 또 그런 네.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고 네. 다시 잘 살아보자 네, 이렇게 네. 다짐하고 또 네. 행복한 가정을 꾸리신다니까 네. 아, 참 마음이 또 기쁘고 이럴 때 또 소장님 많이 보람 느끼시겠어요. 네, 그럼요. 예. 말씀하시면서도 우리 소장님 환하게 또 미소를 지어주고 예. 계시는데요. 네. 네, 정말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하는 게 많지만 네. 실제로 그래도 이분들은 상담소까지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네네. 찾아오지 못하고 소갈이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담을 받기 네. 위한 다양한 방법이 좀 마련되어 있나요? 네. 사실 상담소를 찾아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또 제주 지역 사회는 특히나요. 지역 사회가 좁기 때문에 상담소 들어오면서 주변 눈치도 많이 보고요. 네. 예, 이래서 상담실을 찾아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전에는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바뀌어가면서 요즘은 남자분들이 상담을 많이 찾아옵니다.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총 1년에 6천 건 가까이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그중에 50%가 남자분들이세요. 와, 반 정도는요? 예,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힘이 있는 사람이고요. 예, 현실적으로는 상담소를 찾을 힘도 없어서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가 돼서 상담소를 찾지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들을 위해 가지고 민관이 협력해 가지고 예, 사례 관리를 통해서 찾아가는 정서적 서비스와 물리적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또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은데요. 그거는 누가 봐도 이들은 도움을 필요한데 네. 정작 당사자들은 예, 극심한 무기력 때문으로 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비자발적인 대상자들이 많다는 것이 이제 저희가 예, 하면서 한계에 많이 부딪힙니다. 안타깝네요, 그죠? 네. 주변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뭔가 동기부여도 필요하겠습니다. 내 네. 삶의 행복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좀 뭔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면 참 좋겠다 생각 들고요. 네. 지금 제주 가족사랑 상담소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는? 는지요? 네. 저희 상담소는 이제 혼자 찾아와서 개인 상담, 네. 이제 부부가 함께 찾아오면 부부 상담, 가족이 함께 찾아오면 가족 상담, 네. 또는 이제 그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케이스들을 무료 법률 상담, 예, 그 무료 법률 구조까지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서적 물리적 서비스를 같이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상담소 오시려면 미리 예약하시고 네. 오셔야 기다리지 않고 예약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 상담 전문가 선생님들이 상담에 응할 수 있고요. 네. 또한 이제 무료 법률 구조도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법무사님, 예, 법률 상담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네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예,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로 또 전화로 먼저 상담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예, 예. 어떻게 되나요? 예. 064-726-3277-3288입니다. 네. 064 지역번호고요. 726-3277에서 네. 3278번까지. 아니요. 3277 하나와 3288. 아, 3288. 네네. 네. 726-3277-3288. 네. 네네. 두 개 열려 있습니다. 우선 네. 전화로 내방하시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네네. 상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전화 상담도 있고요. 네. 인터넷 상담도 있습니다. 아. 저희 홈페이지에 jeju-family-love.org로 들어오시면 네. 예, 인터넷 사이버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네.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네요. 제주 가족 사랑 상담소이고요. 근데 혹자들은 뭐 상담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상담받은 후 문제가 개선된 가정들이 어떻게 많은가요? 예, 그렇죠. 이제 가정의 가족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담적 접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가족이 그 역기능이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상담 요청을 해오는 경우는 그래도 예, 가족 문제 해결하는 데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살면서 가정의 문제가 우리 아주 제주 지역이 아직 그 지역이 좁다 보니까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개선되기보다는 점점 더 악화되어서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의료적 서비스를 받게 되거나 또는 예,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어서 예, 이렇게 비자발적인 대상으로 예, 고질적인 패턴으로 가져가 버려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선되기까지는 이제 본인의 노력도 정말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네. 또 가족이 전체 상처가 치유되려면 정말 시간이 필요하고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 예, 그래서 네. 미리미리 예,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상처도 그렇잖아요. 몸에 나는 상처도 이게 세상에 돕기까지는 우선은 딱지도 앉아야 되고 또 떨어지면서 그럼요. 피도 나는 그런 네. 가정들이 연속이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그러고 나서 세살을 돕고 나면 얼마나 예뻐요. 예. 자, 우리의 그런 마음의 상처들, 가정의 문제들도 네. 같이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꼭 도움을 청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침 그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가 계세요. 제가 네. 번호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결혼해서 첫째를 낳고 남편이 많이 도와줄 거라 믿었었는데 너무 많이 실망을 했고요. 전혀 변화의 모습이 없습니다. 또 둘째 생각이 없었는데요. 덜컥 둘째도 생겨버렸어요. 둘째가 생겼으니까 남편이 좀 변하겠지 하고 믿었는데 처음에 조금 도와주는 척 하더니 다시 돌아왔네요. 예전 모습처럼. 네. 첫째 낳고 너무 힘들어서 둘째까지 혼자 자신이 없어요. 자, 이런 얘기 또 하면 싸움이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라고 예. 좀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이제 아이 둘까지 낳아서 가장 힘든 시기이긴 한데요. 네. 보통은 결혼할 때 이제 연애 결혼을 하든 뭐 이렇게 소개팅을 해서 결혼을 하든 네. 결혼할 때는 하늘에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줄 것처럼 좋아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이상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은 해서 보면 현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보통 결혼해서 시간이 많이 흐를수록 자녀가 이제 한두 명 이렇게 생겨가면 예, 예전에 연애할 때 모습으로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꿈꾸시면 안 되고요. 네. 예, 지금 이 케이스도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이걸 인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배우자들은 그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을 인정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누구나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황 그걸 머물기를 원하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실을 서로 인지하고 예, 대처하기 위한 어떤 소통이 필요한데 네. 지금 우리 이 사례의 아내분도 예, 자신의 마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지 남편한테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부분 자녀들이 생기면 양육 돌봄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처한 상황의 어려운 점들을 남편한테 잘 표현하는 거가 예, 서툴러요. 예, 그래서 남편이 알아서 챙겨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말해야 됩니다. 예, 네. 남편한테 예, 부탁하고 싶은 거리가 있으면 예,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예, 이거를 잘 예,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예, 사실은 스트레스 받다 보면 누구나 감정이 앞세기 마련이죠. 네네. 예, 그런데 표현하는 것 이상 보약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감정이 올라왔을 때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감정이 가라앉을 때 남편한테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서 하면 그 남편도 아이들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네. 예, 같이 협조할 의사가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표현 네. 방법이라든지 소통 방법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또 상담소에서 또 안내를 해주시고 네, 도움을 네.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필요하시다면은 우리 이분도 꼭 한번 도움을 요청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마지막으로 짧게 네.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아, 예, 예.
우리 제주 지역 사회에 요즘 보면 가장 참 살기 힘든 곳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제주 지역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우선 가정이 편안해야 되고, 네. 가정이 편안해야 제주도가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정 안에서도 부부 하위체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부부가 관계를 잘 맺으면 아동학대, 네. 청소년 문제, 가정폭력 문제, 성폭력 문제, 노인 학대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예. 여기까지 얘기 들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 김현수 네.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저도 내일 네.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아시죠? 네. 당신은 최고예요. 감사합니다.